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당당한 그런 사기꾼 쓴이들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과거에 6년 동안 동거한 사실을 숨기고 이번에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가 대신 알려버릴 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6개월 동거 경험. 남친한테 숨겼다고 개 난리치는 친구.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전 남친이랑 한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었고요. 뭐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막 더럽고 나쁘게 헤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소개팅을 했고, 그래서 현 남친을 만났어요. 성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예쁘게 잘 사귀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은 결혼 이야기도 슬슬 오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여기서 제 과거 연애사를 다 알고 있는 친한 친구 하나가 현 남친한테 동거 경험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 말안 했는데? 이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아직도 말안 하고 사귀고 있는 건 상대에 대한 기만이고 속이는 거라 이러면서요. 지금 남친한테 너 대놓고 사기친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얘랑 좀 크게 싸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사기야? 그렇게 따지면 연애하다가 실수로 임신하고 중절해버리면, 이런 것도 다 말해야 돼요, 하나하나? 친구는 뭐 그게 뭐든 간에 무조건 그런 건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는데, 아니, 연애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애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체 얼마나 되겠냐고요. 솔직히 이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친구한테 욕먹은 게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좀 하고 싶어 남기고 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걔가 진짜예요. 얘는 에피타이저고. 댓글 1번. 은꽁아, 사람이 그런 건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음침하고 음흉한 너랑 누가 좋다고 사귀겠니? 그럴 거면 너도 너처럼 동거를 한 사람만 골라서 만나든가. 대댓글. 어? 뭐야? 은꽁이가 있으니 이름인가? 아는 사람이세요? 2번. 댓글 쓰니 친구 은꽁이도 그런가 보네. 그런데 동거 숨기는 사람 요즘에 남녀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내 고딩 친구, 대학 시절 지 남친이랑 한 1년 정도 동거했나? 그러다 20대 중반에 사귄 남친이랑은 또 4년째 동거를 하고 있어. 당연히 그 과거는 비밀이죠. 그리고 대학 동기 중에는 양가 동의하고 결혼을 전제로 2년 정도 살다 헤어지더니 미친 것들. 이둘다지 과거 숨기고 각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 진짜 미쳤다 싶었고 너무 그지 같았는데 그래도 남의 일에 끼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입 다물고 말았죠. 여하튼 그래, 요즘 옛날에 비해 정말 많이 오픈마인드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져서 그런지, 뭐, 동거도 쉽게 생각하고 많아진 것 같아. 여하튼, 나는 이런 내 주변 사람들 보고 비혼과 비연애를 다짐하게 됐어요. 2번. 있으니 말하는 거랑 가지고 있는 사상 진짜 웃기네. 아니, 그게 혼인신고 안한 결혼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3번. 동거를 했다? 그럼 그건 돌싱이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혼녀랑 동거 끝낸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인데 결국은 서류 차이밖에 더 있냐? 아니 이걸 왜 숨겨? 당당하게 말하고 연애해. 4번. 도대체 예쁘게 사귀고 있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어? 동거 경험 숨기고 아니지 사기를 대놓고 쳤으면서 그냥 순수한 느낌으로 대헷 이러고 있다는 건가? 5번. 만약 결혼 후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 친구 언젠가는 네 남친한테 다 까발릴 기세인데? 너 감당되겠어? 6번. 일단 쓰니 친구가 오지랖 부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너도 그래. 이거 말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이라는 건꼭 알아둬라. 큰일 난다, 나중에. 7번. 집으로 이쁘게 사귀는 중이라고 이러는 거 진짜 웃기네.
꼭 보면 그래요. 이런 애들이 동거할 때마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거야. 이러면서 포장질 오지게 하지. 그러면서 헤어지고.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 얘가 몸통입니다. 원제, 동거 6년 동안 한 사실을 예비 신랑한테 다 말하겠다는 남사친.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그리고 동갑내기 남친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전 남친과 좀 오래 만났고요. 20대 극초반에 만나서 군대까지 기다려준 사이예요. 그렇게 나중에 제대를 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6년 동안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지. 막 가볍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랬는데 6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고 그래서 헤어졌죠.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의 남친을 만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결혼 직전까지 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제가 동거하던 걸 아는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다 알아요. 제 주변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들 그냥 조용히 있는데 이걸 아는 남사친 하나가 제 남친이랑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뭐 서로 친구는 아니고 그냥 서로 아는 사람의 친구 정도 되는 사이인데요. 여기 지역이 너무 좁아서 그냥 한 다리 건너면 대충 거의 다 아는 그런 사이긴 해요. 나이만 맞으면.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안 그러던 이 친구가 저 이제 결혼한다니까. 야, 너 근데 네 남친한테 이야기 다 하고 결혼하는 거야? 설마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꾸를 못했는데 여기서 얘가 눈치를 깐 건지 말안 했어? 그럼 빨리 말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살았다는 걸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나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솔직히 젊은 남녀가 동거, 그거 뭐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현 남친이거든요. 여하튼 너무 무서워서 거의 빌듯이 부탁을 했는데 얘 표정이 너무 단호한 얼굴과 목소리로 야, 너 지금 그거 사기라는 거 알고 이러냐? 딱 이러고는 사람을 비웃는 표정이었죠. 그걸 살짝 보이면서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톡으로 야,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설마 내가 말안 하면 네가 대신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러니까,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근데 말이야, 내가 말안 한다고 그게 숨겨질 것 같냐? 어? 나중에 대형 사고 터지기 전에 네 스스로 먼저 떳떳해지라고! 이럽니다.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얘가 저 대신 떠벌릴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남친이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실망하면 어쩌죠? 결혼 깨지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절대 이야기 안할 생각인데 혹시 이 친구가 얘기를 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싶어서 글 써봐요. 만약 된다면 진짜로 뭐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로 어떻게든 입을 좀 막아보고 싶어서요. 너 고소할 거야 라고. 댓글 1번. 아니, 이 쓴이가 정말 미친 건가? 야, 6년이면 돌싱으로 따져도 완전 중고돌싱이야. 근데 이걸 숨겨보겠다고? 아니, 사기를 치겠다고? 야, 또그 와중에 명예훼손 일할지. 그래서 너한테 지금 뭐 지켜질 그런 지킬 수 있는 명예는 있냐? 2번. 명예훼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남사친이 맞는 말 했네. 동거 6년이면 사실혼이야, 사실혼 부부라고. 그리고 아니 네 입으로 남녀가 동거할 수 있는 거라며. 그럼 남사친 말대로 떳떳하게 밝혀. 왜 말을 못해? 어? 3번. 어? 아니 동거했던 거 사실인데 여기서 명예가 왜 나와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나 동거했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숨기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네 말하는 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뭔데요? 4번. 어? 아니 왜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다 다르네. 남녀 사이에 동거할 수 있다고 네 스스로 말을 했으면서 왜 예비 신랑이 실망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포지션이? 5번. 뭐라? 6년이라고? 야, 솔직히 이 정도면
재혼 아니냐, 재혼? 6번. 지금이라도 고백을 해요. 그래도 네 남친이 좋다고 하면 결혼하세요. 이거 숨겼다가 나중에 사기 결혼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요. 7번. 남녀가 동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본인은 끝까지 숨기려는 건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래요. 동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적어도 일관된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적어도 추해 보이진 않는 거라고요. 너 지금 되게 추해. 그리고 할 거면 너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세요. 제발. 결혼 전 확신 든다고 동거 시작해도 되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혼자 전전긍긍 그러고 살아요? 추하게.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한때 철었던 잠시도 아니고 네 주변에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래! 어찌어찌 그 사람들 입막음 한다 쳐도 그래. 네 주변 동거하던 걸 봤었던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는 그 이웃들의 경우 니들을 신혼부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평생 그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안 만날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너한테 운이 따라줄 거라 여기냐 이거지 내 말은. 될 것 같냐고. 사람 인생 그렇게 쉽고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남사친 입을 막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7번. 그래 절대 말하지 말고 결혼까지 꼭 가라. 그런 뒤에 나중에 이혼 처당하고 개판나길 바란다. 깔깔깔깔. 사기꾼이 명예훼손 드립치는 거 진짜 추하구만. 깔깔깔. 까까하네요.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뭐 동거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동거를 통해서 인생 망할 뻔한 거 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가치관,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동거하는 게 옳다, 아니 그건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해도 뭐 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이거죠. 말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죄. 그죠? 동거를 하고 안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동거를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 이게 나쁜 거죠. 야, 그런데 이거는 얘는 이걸 숨기려고, 아니 그 전에 이게 될 거라고 본다는 게, 그것도 6년짜리를. 야, 남자가 굉장한가 봅니다. 그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무튼 뭐 한번 해보든가. 감사합니다.